수상으로 그리고 올해 또다시 이렇게 시상으로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전과 올해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은 혼자라는 점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는 이렇게 형식 씨랑 같이 시상하고 작년에는 쌈마이웨이 팀과 함께 이렇게 수상의 영광을 누리고 근데 올해는 이렇게 혼자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마치 대상을 시상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 영광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해주신 KBS 연기대상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대상을 시상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쌈마이웨이라는 드라마로 네티즌상 그리고 베스트 커플상 그리고 남자 우수상까지